안녕하십니까. 여기는요, 오토바이 센터가 아니고요. 여기는 다 파는 오빠들이라는 곳입니다. 저는 테레비 담당 황 팀장이고요. 오늘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, 이 오토바이 생각나십니까? 야마의 로얄스타입니다.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2004년이랍니다. 그 시절 이 오토바이에 대한 추억이 많으실 겁니다. 이 오토바이는요, 2004년 때만 해도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R18, 컨티넨탈, 트랜스 컨티넨탈과 그 다음에 그 하레이의 울트라 클래식, 울트라 클래식하고 비등비등해던 그런 물건입니다. 요 친구는요, 아날로그 하지만서도 디지털 최신식의 제품들이 구석구석에 장착되어 있습니다. 요런 거는 핸드폰 넣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음악을 귀를 즐겁게 해줄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습니다. 일단은 뭐 여기는 스피커도 있고요. 스피커가 양쪽에서 나와서 오토바이를 빨리 달려도 귓구멍에 쏙쏙 들어오고요. 그다음에 뒷좌석을 보시면은 우리 거실에 있는 그 소파랑 비슷하게 올록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뒷좌석에도 뒷좌석 분들의 그 귀를 즐겁게 해줄 스피커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요, 회초리가 아니고요. CB 안테나고요. 그 시절에는 그 형님들하고 오토바이를 탈 때 그 무전기로다가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. 요즘에는 뭐 세나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블루투스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때는 뭐 무전기로 카피 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. 그리고 시동 한번 켜보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이 세레모니가 굉장히 그 최첨단입니다. 귀가 즐겁지 않습니까? 자, 소리를 한번 줄여보고요. 시동 영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오토바이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. 영차! 들리십니까? 역시 그 오토바이는 우리 아버지들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쪽발이 놈들이 잘 만듭니다. 엔진의 필링이라든지 잡소리가 일절 들리지 않고 오 소리 좋습니다. 오 우렁차입니다. 이렇게 딱 타고 나가면 이 전방향 이 서라운드가 돌비 서라운드 같은 느낌이 팍팍 듭니다. 아릴팔에는 그 트랜스 컨티넨탈이라는 오토바이는 저기 있는데 굉장히 그 비슷합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저 디자이너가 얘를 오마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고 안개등도 있고 뭐 요즘에는 페어링이라고 하는 페어링 무릎 페어링도 있고 뭐 최첨단입니다. LED도 있고 옵션 크롬 반짝이는 크롬 파츠 그다음에 넉넉한 수납 렉레기지라고 하죠 이거를 렉레기지 요런 데다가 뭐 이제 텐트 같은 거 딱 싣고 한번 달리면은 또 멋들어지게 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? 여기로 전화해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뭐 저를 보고 싶으셔서 뭐 연락 주셔도 제가 나와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파는 오빠 테레비 담당 황 팀장이었습니다.